첫 소식입니다.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의 산란계 농장에서 수거한 달걀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인 에톡사졸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번에 검출된 에톡사졸은 거미와 진드기 등을 없앨 때 사용하는 살충제입니다. 시와 유성군은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가운데 보관 중인 달걀 만여 개와 유통된 3천여 개 등 1만 3천여 개를 폐기할 방침입니다. 또 해당 농가의 달걀 출하를 금지하고 2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출하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.